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42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시 한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저희는 이제 예수 믿고 막 돌아온 수천 명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고? 제자를 삼고. 그런데 이 제자를 삼고 하는 말이 주동사예요. 제일 중심이 되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필요한 세 가지 분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가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가서 전도해라.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서 전도해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고? 세례주고. 이 말은 정식으로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날 전부 세례받았잖아요. 그래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준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여기까지 다 제자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신약에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적용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 그러므로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지 아니하면 안 가르친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 교육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똑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귀로 듣고 아무리 머리로 가득이 쌓아놔도 안 지키면 그것은 안 배운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명강사가 와서 가르치고 부흥회를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강사는 안 가르친 사람이나 똑같다고 말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는 3단계가 있는 것 알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받고 정식으로 교회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보면 어디까지 주로 하느냐? 전도하고 세례 주어서 교인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잘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대사명에 입각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42절 보면 거기요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프로소타르테룬테스라고 하는 이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집착한다는 말이요. 전적으로 사모한다는 말이요.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프로스카르페룬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전혀 힘쓰니라가 네 개 다 붙어 있어요. 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그 다음에 테 해가지고 어디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테 해가지고 떡을 떼는 일에, 테 해가지고 기도하기를 했어요. 테테 하니까 이상하죠? 테테 하니까. 그 네 가지에 전적으로 전심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네 가지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42절을 놓고 제자 훈련의 문화라고 제가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은혜를 받고 춤을 추게 되죠. 이게 말씀 공부거든요. 이 말씀 공부가 제대로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셨잖아요. 소그룹에서 참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은혜스럽게 하면서 말씀 공부하잖아요. 말씀 공부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면서 소위 말씀을 서로 쉐어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따라와요. 영적 교제가 따라와요. 한국 교회가 살벌한 이유가 있어요. 이민교회가 살벌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교제는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영과 영이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저 서로 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전도회를 수없이 만들어놓고 회장, 부회장, 총무 막 감추세워가지고 임원들끼리 서로 막 어울려 다니면서 뭐 음식 먹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교제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지 못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인간적으로 뭐 점심 몇 번 먹었다고 난 가까워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골로새 3장 16절 한번 저하고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327페이지 있죠. 네,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면 이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피차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사이 우리말로 말하면 쉐어하는 거죠. 말씀을 쉐어하는 거. 더 요사이 현대말로 말하면 기납법적으로 서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표현하면 예배와 교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정한 예배와 교제는 어떤 자리에서 따라오느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을 전적으로 전념하니까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동시에 서로 교제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자리는 가끔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며 하면 이 떡을 떼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경우예요. 말씀을 공부해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나누어지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념하기 위해 떡을 떼며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피 받은 형제입니다 하고 서로 나누고요. 옛날에는 큰 잔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마셨잖아요. 큰 떡을 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떼가지고 서로가 나누어서 먹었잖아요. 우리 한 몸, 한 피 받은 형제
이런 것을 나눈 것이 떡을 떼매란 말이에요. 그 떡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참 서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터집니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억지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꾸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뭐가 어린애도 먹는 것이 있어야 힘이 나서 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울지도 못해요. 내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기도가 터져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서요, 이걸 제가 제자 훈련의 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그룹에서 은혜를 받다가 보면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가 교제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 저 혼자 섰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제자 훈련의 문화가 꽃이 피지를 못해요. 그러나 일곱, 여덟 명 앉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많이 경험하셨어요. 제가 참 제자 훈련을 10년 동안 죽으라고 했다는 이 목사님의 공갈이 넘어가서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공갈이 아니야. 진짜야.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가 남자 한 11명 데리고 처음 남자반 제자 훈련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교인이 한 1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 낮에 아주 뭐 제자 훈련 하자면 주중에 뭐 워낙 바쁘니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8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작아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8시. 그것도 이제 남의 집에 갈 수가 없어서 항상 우리 집에 아침마다. 그리고 이제 자꾸 그 깨를 부리고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조그마한 한국에서 제일 작은 브리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차를 하나 빚을 내가지고 사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모시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한 3개월은 고생했어요. 3개월은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는 사이죠. 그리고 뭐 모두 다 자기 어떤 자존심이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조절히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중에서 옥 목사가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그 사람에게 물으면 틀림없어요.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제자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외우지만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뭐 별별 사람이 다 앉았어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사장 뭐 이래가지고 뭐 다 뭐 자기 나름대로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4개월 동안 말씀을 공부할 때 금방 그게 뭐가 됩니까? 4개월 동안 진통하는 거예요. 진통해. 왜 진통하느냐? 영적 교제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인사는 하는데 영과 영이 부딪히는, 그래서 거기서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물꼬가 트이지를 않았어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물꼬를 열어주도록 기다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성도만이 아는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진정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죠. 한 3개월, 4개월 고전했습니다. 고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장님 한 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남편을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밀어놓은 거예요. 그냥 남편은 자기 부인하고 관계가 나빠질까 싶어서 제자 훈련에 억지로 와 앉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다. 저것은 옥 목사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속 앉았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이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회사 사장이고 나이는 저보다도 몇 살 아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깨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숙제는 해와요. 교재 다 숙제해오고 하지만 메모리하라 하면 머리가 좋아가 잘해요. 하는데도 그것은 자기하고는 자기의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 과정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4개월 만에 깨졌어요.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성경을 펴놓고 숙제를 하는데 갑자기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옥목사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고집을 포기하고 옥목사 말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옥목사 말이 거짓말이라고 아예 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이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숙제만 해가지고 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도무지 숙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사람 말대로 표현을 하면 숙제를 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펜을 집어던지고 어린애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게요. 옥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받을게요. 내 마음에 이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싱글벙글 싱글벙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토요일 날, 토요일이 되어도 계속 싱글벙글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주일 날 이제 제자 훈련에 왔는데도 전에는 얼굴이 굳어가 있었는데 그날은 싱가시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어린애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딱 예감을 했죠. 그래도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제 입으로 말을 해야지 내가 물어서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재미가 없죠. 성경 공부를 한참 하는데 아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간증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좋아요. 집사님 무슨 간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그냥 분명하게 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됐다는 간증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 제자반 안에서 영적인 깡패가 깨져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니까 그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 점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지는 뜨거운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만나면 생각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오늘 일기예보 저녁에 비 온다고 했는데 일기예보도 안 맞네요. 이런 소리는 우리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제 갓 만난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고 뭐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기분을 나누는 것은 아무나 하고 나눕니까? 못 나눕니까? 못 나누죠. 부부간에도 기분 틀리면 못 나눠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교제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비로소 영적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건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깨지고 다른 형제의 영혼과 접촉할 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뭔가 깊은 연교가 흐를 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42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제자 훈련의 이 문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고비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대부분이 나는 다 안다. 나는 이제 뭐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 과거에 한때는 뭐 너무너무 미쳐가지고 뭐 철야를 밥 먹듯이 했다. 뭐 이러면서 더 이상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나는 뭐 그래도 장로를 몇 년 했는데 나는 성경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읽는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유산과 자산을 마치 자랑거리로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킬 때까지 배우라고 했는데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아니하는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다 권사다 또 뭐 순장이다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교회 모든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때 목사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과거에 매달립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지금까지 마치고 간 사람이 금년 11월 달에 제자훈련하면 만 명이 넘어갑니다. 만 명의 목사들이 제자훈련 마치고 제자훈련 세미나를 끝내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7, 80%가 제자훈련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킬 때까지 배워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죠. 거부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직접 들어서 예를 하는 것이, 예를 드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 교회 목사님이 들으셔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뭐 지금 교인이 뭐 좀 줄었다고 해도 뭐 매주마다 모이는 숫자가 15만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지성령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참 한국 기독교 역사 120년 사이에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종을 보내셨다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분의 평가는 지금 바로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코큰 사람들이 뭐 잘하는 것은 굉장히 떠들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자꾸 평가 절하를 해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을. 저보다 나이가 뭐 세 살이 위인지 네 살이 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제자훈련을 하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제 자기도 은퇴를 하고 나면 이 큰 교회가 과연 오늘의 순복음교회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중분해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인물이 왔다 간 자리의 흔적은 굉장히 큽니다. 옥목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다른 사람이 와도 교회가 흔들리지도 않고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큰 거목이 있던 자리는 밑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거목이 사라지면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옥하는 목사가 하는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청해서
순장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이고 그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들이죠. 구역장들만 10,000명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무엇에 대한 집회를 하냐면 제자훈련에 대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뭐다? 왜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훈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거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무슨 재주로 어떻게 손을 대, 어디로부터 손을 댈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조 목사님 사회 보면서 제 뒤에 딱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뭐 할 이야기 다 했죠. 구역장들이 그냥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너무나 터가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기침하는 것까지 다 받아 적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정신들이 없어.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해서 이제 교구장들, 구역장들에게 이제 앞으로 제자 훈련을 할 것이다 하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역자 600명을 모아놓고 또 3일인가 또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3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제자훈련원의 이제 팀들이 가가지고 또 4일인가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우리가 쓰는 제자훈련 교재를 또 그 교회 체면을 봐가지고 옥하늠, 저자 옥하늠 뭐 이런 거 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그거 다 빼고 내가 그래가지고 다 그 교회 교인들이 봐도 기분 안 상하게 딱 해서 교재도 보내고, 나는 뭐 내 이름을 빼도 좋고 안 빼도 좋고 뭐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만 나타난다면 저는 춤을 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자 훈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렇죠? 속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얼마나 흥분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제자 훈련 총 책임을 진 명박사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부목사 명박사가 있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반년도 안 가서 손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교역자들. 두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되는 장로님들. 싫다는 거야.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제자훈련 또 받냐? 어? 그리고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면 작은 그룹에서 10명 내외 그룹에서 둘러앉아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니까 이건 옷 벗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발가벗긴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숨겨놓을 게 없죠. 다 벗어요. 다 벗어. 다 벗으면 목사라고 안 벗나요? 장로라고 안 벗나요? 말씀 앞에서 서로가 받은 은혜대로 나누다 보면 전부 다 드러나는 걸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이 드러나면서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주님의 그 새로 다듬어 주시는 성령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오늘까지의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청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옥 목사한테서 배웁니까? 뭐가 모자라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만 나중에 교회 평화를 위해서 목사님도 손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의도 그 교회는 제가 이해를 해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한 2-3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목사가 뒤로 자빠진단 말이야.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변화를 거부하는 몇 사람을 영적으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맥빠진 지도자가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 동의해요 안 해요? 교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목사를 원합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목사를 원합니까? 어느 쪽을 원합니까? 목사가 바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리저리 끌리면서 성도들 좋아하는 대로 목사가 춤을 춘다. 여러분 그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목사 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대부분의 교회가 왜 제자 훈련 못하느냐?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일단 리더십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장로님들이나 중직을 맡은 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도 여자 제자반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여자들의 기가 얼마나 센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9명 데리고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뭐 한 4, 50명 모이는데요. 그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뭐 대단해 보이겠어. 뭐 유학을 갔다 왔지만 뭐 유학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서 요사해. 그건 뭐 대단하게 보이겠어. 그런데 그 모인 중심 인물들은 다 뭐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 뭐 여전도 회장하고 뭐하고 뭐 권사하고 다 뭐 고개 흔들고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게다가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당시는 마이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주중에 뭐 제자훈련 하자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제자훈련이라는 말만 붙여도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 꼬셨어요.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그래가 꼬시고 꼬셔서 6명인지 7명을 만들었어요. 부인반이에요. 그게 제일 최초의 제자훈련입니다. 하도 안 하겠다고 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정이 상해있었어요. 내가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기만 해라. 너 콧대를 다 꺾어놓을 거다. 목사도 이제 아주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잘 사는 집사님 가정에 응접실에 쫙 둘러앉아가지고 6명인지 7명인지 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부인들이 평생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해본 일이 없는 거야. 깨끗하게 뭐 제 공부 성경 공부했다 해봐야 주일학교 공부 뭐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고 나중에 질문 몇 개 할 때 대답만 잘하면 뭐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읽고 나서. 자기들은 그만 외우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하고는 넘어갈 줄 알았지. 그걸 넘어갈 일입니까 지금? 넘어갈 일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인데. 자, 김 집사님. 이 말씀 다 외우시지요? 예, 다 외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외웁니다.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언제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청천벽력이지. 에?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야지. 이처럼이 뭔지, 뭐 이웃집 이름인지, 어린애 이름인지, 뭐 그냥 읽고 외웠지. 그게 뭔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들도 자기에게 무슨 불똥이 터질까 싶어가지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지금 정신 없어. 이제 나는 이렇게 복수하겠다고 맘 먹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이제 가만히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가 내가 정말로 증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자 이렇게 겁을 주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분위기 여러분 알만하죠. 그 다음에 이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슴에 뜨겁게 체험한 일이 과거에 몇 번이나 있으세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간증 좀 해보실래요? 간지럽게 간증 좀 해보실래요? 간증이 할 게 있어요. 간증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한 3, 4개월 제자 훈련을 하니 죽을 맛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달래가면서 참 격려해가면서 답이 틀려도 맞다고 해가면서 길을 돋아가면서 이래 해야 나중에 믿음이 좀 자라고 성령 말씀에 점점 눈이 열리면서 진짜가 되는데 처음부터 복수하겠다고 나섰으니 나도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하고 나서 한 분 핑계대가지고 다 빠졌어요. 뭐 안 모이면 할 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마지막에 딱 한 사람 남은 게 우리 집 사람 하나밖에 안 돼요.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실패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제자 훈련을 싫어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제자 훈련은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일수록 말씀 앞에서 옷을 벗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죠. 성령이 역사를 못하시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가슴팍에서 툭툭 튀어나오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죠. 점점 영혼이 병들어 메말라가니까 못된 짓만 하죠. 교회의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아먹지 않아요. 아주 그냥.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하면서 초창기에 약간 교인들 보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은 진돗개라도 훈련 못 받으면 똥개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제일 좋은 개라고 그래요. 진돗개가. 그런데 제가 아무리 혈통이 좋은 진돗개라도 훈련 받지 못하면 똥개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소리쳐도 훈련 못 받으면 똥개구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욕이나 비슷한 말을 그렇게 잘 받아줬어요. 잘 받아주고 그래, 내가 똥개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그 질문을 받는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이미 믿는 사람 놓고 그런 질문하지 안 믿는 사람 놓고 그런 질문하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짜 믿어요? 물론 엉터리도 있어요. 고백을 엉터리로 하고 잘못된 고백을 하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오태용 장로처럼 그렇게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상은 안 믿는 사람은 그거는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고 살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집회에 밤중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신 왜 지금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예수 믿기는 뭘 예수 믿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때 구원받기 위해 제자 훈련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닮아요, 안 닮아요? 우리의 맏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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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자주 인용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책은 나오는 대로 다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하실래요?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누가? 내가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 도전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같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수,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 요즘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분 책도 있는 대로 다 사보세요. 맥스 루카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목수에 비유하자. 목수에 비유하자. 선반 몇 개 더 다는 정도로 하나님이 집을 수리하는 정도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한쪽 벽을 다 헐고 집을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이 손을 쓸 때가 있다. 그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까지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 옳은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나 맥스 루카도나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나 작은 예수 되기 위해서다. 살아있는 예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예수님처럼 보도록 하는 데까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고 그 말과 함께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미완성 곡과 같아요.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닮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빌립보 3장 12절을 좀 봅시다. 빌립보 3장 12절 다 같이 우리 봅니다. 12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얼마 지나면 순교를 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좀 불안한 미래를 갖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도 안 읽으시네 아주 그냥.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자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뭐예요? 나도 몰라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번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 조금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 될 그날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완전히 닮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작은 예수가 되었다고 내가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구름이 가려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등산객과 같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피크예요. 아무리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절벽을 타올라가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그 정상에 못 올라가요.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할 목표를 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 예수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되도록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서신서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보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 되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낳으셨죠? 요 부모님들. 자식 놓고는 최고의 것을 기대합니까? 차선의 것을 기대합니까? 자 대답하세요. 최선의 것을. 인물이 별 수도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미인되기를 고대하는 것이 엄마 심정이에요. 머리를 봐도 뭐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는데 부모는 천재처럼 여겨주는 거야. 이 우리 아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모가 착각하는 건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자기가 낳은 부모는 자기를 낳은 부모는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자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 날 보고 예수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제 25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예수님처럼 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교인들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여기서 킬킬거리고 저기서 킬킬거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야. 미완성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되면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완전히 닮은 붕어빵이 됩니까? 누구와 닮은 붕어빵? 예수님과 닮은 붕어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뭐 예수를 적당히 믿고 가도 믿기만 하면 나중에 죽으면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날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회, 한국교회가 목적이 실종됐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실종된 교회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봅시다. 내가 저 엘래스카 집회 갔을 때 앵커러지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대난리 내셔널 파악에 가가지고 기차로 8시간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셔틀버스로 6시간을 들어가서 쫙 골짜기에 원더레이크에 있는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요. 거기 가면은 맥킨니 산이, 북미에서 제일 높다는 맥킨니 산이 눈앞에 싹 들어와요. 참, 그, 장엄하죠. 여러분, 내 평생 저 맥킨니 산을 한번 정복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설악산 대청봉을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생활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그 사람의 하루하루 씀씀이가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시간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자세도 다르고 절제하는 것도 다르고 훈련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호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맥킨니 정복이고 한 사람은 대청봉 정복이요. 그 사람의 목표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극과 극이에요. 그거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처럼 되는 건데 그 높은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달라져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복받고 하는 그따위 소리만 하니까 대청봉 올라가는 사람이나 비슷해가지고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 자기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목표가 실종된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높은 예수님처럼 되자는 목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인간들의 귀를 간지르는 소리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지금 저 인터넷에 지금 이런 편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직 답을 못 해줬어요. 뭐 답해줄 정신이 없어서 지금 인터넷에 두 번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이제 대학부에서 훈련받고 졸업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의 친구가 어떤 교회에 빠졌어요. 부천에 있는 교회에 빠졌어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범하는 죄는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하고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 문제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무조건 잘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학부 출신 친구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단집니까 아닙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친구 좀 건져야 되겠습니다. 내 친구 좀 그 교회에서 빼내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막 이단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성경의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인간들에게 아양 떠는 목회자예요. 그렇죠? 인간들에게 아양 떠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온통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놓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려요. 예수 믿고 나서도 범죄한 것은 회개해야죠. 왜 성경의 말씀을 한쪽은 밀어제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자기 소리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키우려고 사기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정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채널로 삼아주셨는데, 예수처럼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처럼 놀아나다가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다가도 등을 돌리고 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 책임을 교회가 어떻게 다 벗을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정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세요.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면서 마음에 담고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작은 예수라고 안 해도 마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작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은 영적으로 통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하나를 보고 세상적으로 별 수 없는 존재지만은, 세상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작은 예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 변화되기 시작하면 마귀는 나를 볼 때마다 작은 예수로 인정을 합니다.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작은 예수님들이 이 교회 안에 벌떼와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제자 되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만큼 하십시다.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를 들어도 마음에 콕 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실험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는 예수님처럼 닮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잃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큰아들, 맏아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고 내 기분대로 살겠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천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오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